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약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약이 낫습니까? 그렇죠? 병은 약으로 낫는 게 아니야. 약이라는 것은 뭐만 해주는 거예요? 약이라는 것은 증세만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병이 나으려면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유전자가. 어떤 음식을 먹고 유전자가,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회복시키는 약 또는 음식은 없어요. 음식이라는 것이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일에 여덟 가지 기본 여건 중에 한 가지일 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은 또는 운동이라는 것은 또는 물을 마시는 것이라는 것은 기본 여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음식이 병을 실제로 낫게 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기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뭐 음식을 약으로 그냥 아 이거 먹었더니 낫다 이것만 먹으세요 뭐 어떤 뭐 치매가 낫는다든지 이것만 먹으면 뭐 혈압이 없어진다 이것만 먹으면 당뇨가 없어진다든지 그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질병이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은 생기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약으로 생각하고 식이요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말이 좀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 옛날 사람들이 못 살아가지고 다들 영양실조에 걸렸어. 그러니까 영양실조에 걸리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긴 병들은 거의 다 영양실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먹는 거를 그때 곰국 먹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거라도 먹으면 병이 낫는 수가 있었어요. 왜? 못 먹던 거를 어떻게? 영양 공급을 좀 해주니까 면역력이, 영양실조로 걸린 면역 약화기 때문에 영양을 좀 섭취해 주면 면역력이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나아가지고, 그래서, 이 음식을 잘 먹으면 음식이 약 역할을 해서 병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깊이 이제 박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병나는 것은 영양실조로 병나는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양과잉이 돼서 문제지. 그래서,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떤 음식이 어떤 병에 좋다. 뭐가 당뇨에 좋다.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거 이제 뭐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참 무식한 소리로 들리죠. 그래서 뭐가
뭐에 좋다더라 이런 거는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는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건강한 식생활은 생기를 잘 받아서 그 생기가 유전자를 잘 회복시키기 위하여 기본 뭐예요? 여건이 필요하다. 그 기본 여건으로서의 식생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제 쭉 배우시다가 사실 우리 유전자를 가장 잘 손상시키고 그리고 세포막을 파괴해서 노화를 잘 일으키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사람 기운이 없게 만들고 그러는 게 뭐예요? 활성산소예요, 그렇죠? 예, 네,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는 모든 사람의 네, 그렇죠? 이 사람의 세포에서 매일매일 다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산소의 문제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활성산소가 이게 이제 활성산소가 발생하는데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이유는 당과 그다음에 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와서 여기 이제 생기가 와 스파크가 와서 에너지를 생산하면 그 부산물로서 활성산소는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렇게 활성산소를 생기게 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우리 이제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그래서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질병에 걸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포를 자꾸 빨리빨리 죽이니까 노화 현상이 빨리빨리 일어나고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파괴해서 사람 기운을 얻게 하고 그래서 이 산소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이 SOD라는 물질. 이 물질은 무슨 물질이라고 부른다? 예. 네. 산화 방지 물질. 또는 항산화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 물질이 사실상 물질로서, 이따까지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배운 대로 하면 생기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생기는 하나의 힘, 기, 에너지고, 물질로서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는 건 뭐냐고 물으면 활성산소, 산화방지 물질이야. 즉, SOD 같은 산화방지 물질이야. 그래서 이 SOD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에서 다 생산이 되도록, 이제 유전자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유전자를 만들어 놓고 활성산소가 생길 때마다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SOD 유전자를 안 켜는 거야. 안 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꾸 뭐 걱정하고 화를 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뭐를 막으니까 생기를 막으니까 활성산 이 SOD가 생산되는 길은 생기를 받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생기만 받으면 이 SOD 산화 방지 물질이 생산돼 가지고 그래서 활성산소로 하여금 이런 우리 건강을 망치는 일을 못 하도록 다 해 주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 SOD를 생산 안 하는 거야. 맨날 걱정하고 맨날 부정적이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면 어떻게 해놨을까?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놓겠어요? SOD를 생산해서 활성산소를 파괴하도록 해놨는데 사람들이 유전자 생기를 안 받고 유전자를 안 켜.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파괴시키지 못해. 그거를 하나님이 알았다 말이에요. 그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아무것도 안 할까요? 이 산화방지 물질, SOD 같은 물질을 우리가 먹을 어디에 많이 있도록 할까? 네? 네, 음식물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산화방지 물질, SOD와 같은 물질을 이 식물성 음식에는 얼마든지, 왜냐하면 동물들도 활성산소를 생산해요. 네. 식물들은 활성산소를 생산 안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동물들도 싸우고 그러잖아요. 화내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도 이 산화방지 물질을 먹어야 돼. 네. 자, 그래서 이 모든 식물성 음식에, 식물이라면 음식이 아니라도 좋아. 예를 들어서, 산에 가면 소나무가 많아. 그 솔잎, 소나무 뿌리, 소나무 껍질, 식물의 모든 부분에 이런 SOD와 같은 산화 방지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SOD와 같은 산화방지 물질이 우리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요할수록, 그래서 우리 건강에, 우리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건강 보호에도 가장 중요한 물질은 산화방지 물질이야. 왜? 동물이나 우리 인간의 건강을 가장 해치는 물질이 뭐기 때문에?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나쁜 물질, 활성산소를, 그거를 방지해주는 물질이 우리 건강에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게 해놓을까, 하나님아? 비싸게 해놓을까? 아주 흔하게, 거의 공짜로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뉴스타트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 돈벌이를 하려고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쓸데없이 몸에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도 좋다라는 소문을 내가지고 비싸게 어떻게 그래서 만들어서 팔라는 그런 나쁜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워서 실제로 그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몸에 좋은 것일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놓는데? 싸게, 흔하게,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걸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몸에 좋은 걸수록, 어떻게? 비싸다. 몸에 좋은 걸수록, 구하기 힘들다. 몸에 좋은 걸수록, 귀하다.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머리에 꽉 박혀버렸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게 정말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지나갑시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워보니까, 뉴스타트 배워보니까,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산화방지 물질도 중요해. 그렇죠? 근데 산화방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생기지. 생기. 근데 생기는 돈 주고 사요, 여러분? 생기는 완전히 공짜야. 근데 생기가 건강에 제일 중요합니다. 왜? 생기가 안 들어오면 생기가 안 들어오는 즉시 우리는 어떻게 돼? 쓰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가 꽉 막히면 어떻게 돼요? 기절을 하잖아요. 그 생기는 한 1초, 2초 안 들어와도 쓰러져요. 그 계속 우리는 생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생기만큼 우리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일에 중요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들어오면 그냥 그 순간 우리는 죽으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생기나 안 들어오면 그 순간에 죽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또 이거 안 들어오면 5분 만에 죽는 거 있어. 공기지, 산소지. 산소 공짜요,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 공짜요, 알고 보면. 그 다음에, 이거 일주일 안 먹으면 죽어. 물이요. 물도 본래는 뭐예요, 본래는? 본래는 공짜요. 지하수 공짜죠. 뭐, 빗물도 공짜죠. 근데 요즘은 물값이 자꾸 비싸져요. 왜? 우리 사람들이 그 물을 자꾸 뭐예요? 오염시키니까. 그러나 본래는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생기, 공기, 물, 이게 건강에 제일 중요한 거고,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게 공짜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산화방지 물질이야. 아시겠죠? 이것도 어떻게? 공짜야. 그래서 건강에 가장,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병들고 건강을 점점 잃어가느냐 하면, 이 공짜를 섭취를 안 해서 그래요. 첫째, 뭐를 섭취를 안 해? 생기 섭취 안 해.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공기 섭취 안 합니다. 공기를 어떻게 섭취를 안 할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만성산소결핍증에 시달리고 삽니다. 왜요? 산소결핍증에 시달리, 산소부족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호흡을 착실하게 안 한다, 이 말이야. 호흡. 숨을 쉬어야 될 만큼 안 쉬고 살아요. 왜 그래요? 쉬어야 될 만큼 안 쉬는 것도 모르고 숨을 안 쉬고 살아요. 왜 그래요? 어떤 경우에 왜 우리는 충분히 호흡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자, 첫째, 운동 안 하고. 두 번째, 긴장해, 긴장. 불안하고 초조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뭐, 스트레스 받으면 숨을 죽여요, 안 죽여요? 깜깜깜깜 하지 마. 한참 숨을 안 쉬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스트레스가 없고, 그러면 숨을 고르게 계속 쉬면서 사는데,
아, 또 뭐 전화가 왔어. 가만 있어봐. 아, 숨 안 쉬어요. 그래서 산소의 공급이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 살아. 그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데. 예. 그래서 여기서는 심호흡을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숨 죽이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심하게 받으면 어떻게 산다 그래요? 숨 막히게 산다. 숨 막히게.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은 한숨을 많이 쉬어요. 왜? 워낙 산소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했으니까 가끔 가다가 심호흡을 이렇게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사니까 병에 걸린다. 그렇죠? 생기, 공기, 그 다음에 물. 여러분, 물 이만큼 마시고 살아봤어요? 네? 하루에 네 병씩, 하루에 잔으로 여덟 잔씩. 그만큼 우리 물이 우리 몸에 그만큼 필요하대. 그러나 지금 대개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병으로 한 병 마실까 말까 해 하루에. 그러니까 만성 수분 부족증에, 만성 산소 부족증에, 만성적인 생기 부족증에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싼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다. 그래서 뉴스타트를 시작하면 가장 값싸고 공짜인 것을 어떻게 많이 섭취시키면 병이 나요. 그러면 생기가. 그 중에 생기가 제일 중요하죠. 실제로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실상 공짜예요. 그리고 비쌀수록 뭐예요? 필요 없는 것들이 비싸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건강에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산삼, 산삼 무슨 50년근, 100년근, 한 뿌리에 뭐, 1000만 원. 여러분, 그거, 저도 한 뿌리도 먹어본 일이 없어요. 안 죽네요. 그렇죠. 일평생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 우리 건강에 하나도 필요 없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후련해요. 해방이요, 아니요? 해방이지. 우리는 항상 몸이 안 좋으면 뭔가 좋은 게 있을 건데, 뭔가 비싼 게 있을 건데, 뭐, 박사님, 그러니까 이제 이 건강 연구하는 사람들은 맨날 그거 공부해요. 그래서 뭐가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분들이 뭐가 좋습니다 하는 것들은 다 뭐게? 다 식물성 음식입니다. 아시겠죠? 뭐 때문에 식물성 음식이에요? 산화방지물질 때문에. 예. 그래서 산화방지물질은 이 활성산소를 파괴하고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활성산소야말로 만병의 근원이 아니에요. 예, 활성산소가 가서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키기 때문에 활성산소야말로 만병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이 발견이, 어떤 게 발견이 되면 만병을 어떻게 고친다고 뻥을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산화방지 물질은 어떤 거냐. 산화방지 물질은 지금 수백 가지가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100% 전부 다 뭐냐 하면 식물성 음식입니다. 예. 자, 그런데 재밌게도, 지금 여기 이제 식물이 옥수수, 당근, 토마토, 시금치, 블루베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블루베리가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시금치 이거 뭐 흔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토마토 막 흔해 빠졌죠. 예. 네. 그래서 토마토가 좋다라고 말하면 틀렸어. 토마토처럼 빨간 색깔을 가진 모든 빨간 것이 다 빨간 것이라면 빨간 것은 뭐예요? 빨간, 조금 과학적으로 말하면 빨간색을 나타내는 화학물질, 색깔을 나타내는 화학물질을 색소라고 부릅니다. 식물에 있는 모든 색소는 다 만병통치요. 모든 색소는 다 산화방지 물질이야. 하나님, 그렇게 몽땅 그 귀중한 산화방지 물질을 모든 식물, 어떤 색깔을, 그런데 색깔마다 그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당근뿐만 아니라 이 당근 색깔과 닮은 모든 식물이 다 속하는 거야. 그럼 뭐가 있어요? 고구마, 호박, 그럼 뭐 이런 색깔 내는 거 뭐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산화방지 물질을 어떻게 먹느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 뉴스타트식으로 건강식을 하는 한 여러분들은 산화방지 물질을 뭐 엄청 먹는 거야 하여튼. 네. 그래놓고 또 뭐가 좋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 이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뭐가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에는 뭐가 좋습니까? 뭐 이렇게 물으면 뭐 당뇨는 이거 좋고 저거 좋고 저거 좋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식물들이 왜 좋습니까? 그러면 결국 마지막 대답은 뭐게? 산화방지 물질입니다. 그거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뭐 특별히 좋은 게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싹 버리세요. 청소를 싹 버려, 해버려.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들 맨날 속아서 돈 씁니다. 사요, 또. 이거 좋다더라, 이거. 이거 좋다더라. 그게 전부 산화방지 물질이 든 식물이기 때문에 좋은 거야. 아시겠죠? 그동안 돈 많이 썼죠. 그렇죠. 예. 네. 그 다 산화방지 물질.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색소, 가 산화방지 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산화방지 물질 중에서도 색소는 아닌데 식물성에만 있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비타민이냐 하면 그 흔해 빠진 비타민 C야. 아시겠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비타민 C에 한번 미쳤었죠. 그렇죠? 예. 네. 비타민 C야말로 산화 방지 물질 치고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제일 좋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 놓으면,
그럼 비타민 C를 먹어야 되겠네. 그럼 어디 가서 찾아요? 약국에 가서 비타민 C 달래. 그럼 비타민 약국에서 비타민 C 알약을 줘요. 어, 그거 사 먹을 필요가 뭐예요? 없다 이거야. 비타민 C 먹으려면 뭐 먹으면 돼요? 비타민 C는 어디에 많죠? 과일. 또 뭐 어떤 사람은 귤이라고 그러더라고. 귤 안 먹으면 비타민 C 못 먹고, 과일 안 먹으면 비타민 C 못 먹는 거겠죠? 천만에. 비타민 C는 어떤 식물의 잎사귀나 뿌리나 뭐 껍질이나, 심지어 솔잎에도 비타민 C가 넘쳐나. 그러니까 제발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타트 식으로 이렇게 건강식을 하면 비타민 C가 넘쳐난다니까. 그거를 또 모르고 또 약국에 가서 비타민 C 달라. 또 뭐 암 환자들은 비타민 C 대용량 뭐 주사를 맞아야 돼. 이런 무식한 짓을 하고 있어. 아시겠죠? 자, 비타민 C는 암세포를 죽이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뭐밖에 안 돼요? 산화 방지 물질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가 굉장히 산화 방지 물질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수백 가지 중에 비타민 C가 가장 중요한 산화 방지 물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타민 C야말로 최고로 중요한 산화 방지 물질이기 때문에 흔해 빠지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도 먹어야 돼. 그럼 산에 사는 다람쥐도 먹어야 돼, 비타민 C. 그러면 다람쥐가 제일 잘 먹는 뭐에 많게 비타민 C가 많아야 되겠죠? 도토리. 도토리고 뭐고 뿌리고 뭐고 도대체 비타민 C가 없는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를 약방에 가서 사 먹어. 이렇게 여러분 답답해요. 참 사람들. 그래서 다 이런 색깔마다 그 산화 방지 물질의 종류가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타트 음식을 잡수는 한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리고 혹시라도 뭐 비싼 거 있나, 그거를 내가 혹시 먹어야 되는 걸못 먹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할 필요도 도무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몸에 건강에 좋은 거라는 것, 좋은 것일수록 싸다, 공짜다. 경상도 말하면 세빌리따. 세빌리따 알아요? 세빌리따. 또는 천지백갈이다. 전라도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허발나게 많다. 허발나게. 그래서 뭐 먹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될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여러분께 우리 해서 드리는 음식이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이고 또 가지가 나왔네. 역시 가지가 좋은 모양이다. 그런 소리, 그런 골빈 소리 하지 마세요. 또 뭐가 나와, 감이 나와서, 아유, 감이 좋은 모양이네. 감이 나오든, 사과가 나오든, 가지가 나오든, 연근이 나오든, 다 뭐예요? 그냥 그거를 고루고루
이렇게 입맛에 따라서 고루고루 다 잡히면 돼.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쉽게 돼 있어.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되고, 자, 그러니까 왜 뉴스타트 건강식은 식물성으로 주느냐라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큰 이유가 뭐 때문이다? 산화방지제 때문이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육식을 하면 산화방지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 육식을 하는 동물들도 식물성 음식에 있는 산화방지제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 건강식을 식물성 음식 위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이 식이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식이섬유. 옛날에는 그냥 섬유질이라고 불렀어요. 동물성 음식에는 이 섬유질, 식이섬유가 전혀 없습니다. 식이섬유라는 이런 물질은 그 물질 자체가 식물성 물질이에요. 동물에는 없는 물질이에요. 그 이게 식이섬유는 뭐 하느냐면, 여러분이 지금 채식으로 건강식을 하는 동안에는 식이섬유를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 왜?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식이섬유가 꽉 찼어. 그 이거는 뭐 해주느냐 하면, 여러분, 그 이 섬유질은, 이 식이섬유는 이게 탄수화물 중에 일종인데, 우리 인간의 장에서는, 소화기관에서는 이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당분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생산이 안 되도록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어도 그대로 식이섬유는 그대로 장을 통과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식이섬유들이 장 청소를 해요. 장을 이렇게 이제 그 변에 섞여서, 식이섬유가 변에 섞여서 장을 통과하면서 장을 깨끗이, 그 스펀지로, 여러분 스펀지 가지고 설거지 세제 뿌려가지고 해서 설거지 하듯이 이 식이섬유가 스펀지 역할을 해가지고 장 틈새 껴 있는 여러 가지 그 찌꺼기들을 다 닦아줍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찌꺼기가 잘 청소가 안 되면 장 안에 그 육식 찌꺼기, 고기 찌꺼기가 다 끼어서 썩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쁜 박테리아들이 많이 자라요. 그래서 장 안에 아주 악성 박테리아, 악성 장내 세균들이 많이 살기 시작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악성 박테리아들이 장 안에 생기면 그 박테리아들이 찌꺼기를 먹고 막 나쁜 물질을 생산하고 그러면 사람이 그걸 흡수를 해. 그래서 나쁜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심한 사람들은 몸 냄새, 체취가 아주 나빠요. 특히 뭐 이 겨드랑이 냄새, 뭐 땀 냄새가 아주 불쾌한 냄새, 썩은 내를 이제 발생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려서 뉴스타트에 와서 건강식을 하면 그 냄새가 싹 없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나쁜
물질들을 많이 흡수를 하면 그 물질들이 피 속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암을 발생, 세포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이제 그 암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육식을 많이 하고 이 식이섬유질 섭취를 충분히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육식을 많이 한 사람들인데 그 육식을 많이 하고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난소암,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 직장암 이런 암들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암에 걸릴 확률이 적어요. 적고 그다음에 특히 그 대장암의 경우는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외과 의사 데니스 버킷이라는 의사가 옛날에 아프리카에 갔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 영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대장암에 아주 많이 걸려요. 실제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한국에 대장암 환자를 못 봤다니까요. 그래서, 교수들이 심지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대장암에 안 걸린다. 그때는 폐암도 없었고. 대장암도 안 걸리고, 그리고 여자들에게 유방암도 없었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네. 근데, 이제, 그런 채식 위주로 하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로 많이 건너갔어요. 왜? 2차 세전 후에 너무너무 일본 사람들이 못 살았잖아요. 파괴가 되고, 그래서 하와이로 가서 이제 노동하러 가서 그래서 근데 희한하게 하와이로 갔으니 뭐 거기는 고기가 뭐 풍부하죠. 저도 미국 처음 그때 1970년에 처음 가서 막 고기 천국이더라고. 그 막 고기를 막 하루 세 끼도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 여자들은 일본에 계속 사는 여자들은 유방암이 안 걸리는데 하와이 가서 고기 먹기 시작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유방암 걸리고 폐암 걸리고 대장암 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식이섬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요즘 그 유산균 무슨 요구르트 이런 걸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때는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요. 유산균 한국 사람 먹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그 요구르트 그게 시큼한 그걸 어떻게 먹어? 뭐 그런 거 있지도 않았고.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예, 네, 그게 육식을 많이 해서 찌꺼기가 많이 생기고 또 이 식이섬유 섭취 즉 식물성 음식 섭취가 줄어버리니까 이게 찌꺼기가 많이 남고 그래서 장 안에 살고 있는 장내 세균들이 많이 아주 나쁜 세균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유산균이라는 균은 우리 장내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균이에요. 그래서 유산균이란 게 뭐냐면 우유 속에 유당이 있잖아. 그거를 먹고 사는 좋아하는 균을 유산균이라고 그래요. 그 유산균은 우리 장 안에 들어가면 그 나쁜 균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나쁜 균들이 나쁜 장내 세균들이 너무 과도하게 번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제해줘요. 그래서 이제 유산균을 먹는데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 하면 유산균 먹을 필요 없어. 왜? 왜요? 이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 청소를 잘 해주고 그러니까 장 안에 찌꺼기가 남을 필요가 없으니까 나쁜 세균들이 안 자라요.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처럼 또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가끔다가 이 그동안 육식을 많이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제 뉴스타트를 시작했다라면서 이제 이렇게 채식 위주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으로 이제 하면 먹기 시작하면 방구가 펑펑 나오기 시작해요. 방구가. 근데 옛날 방구하고 달라요. 이제 뉴스타트에 와서 나오는 방구를 뉴스타트 방구라고 그래요. 그 뉴스타트 방구는 어떤 방구냐면 이 식이섬유 때문에 생기는 방구예요. 식이섬유가 찌꺼기를 말끔하게 청소를 해버리니까 뉴스타트 오기 전까지 내 장 안에 있던 나쁜 장내 세균들이 먹을 게 없니까 찌꺼기가. 그래가지고 이 식이섬유를 분해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당분을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쁜 장내 세균이 식이섬유를 자꾸 분해하니까 탄산가스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뉴스타트 방구는 탄산가스 방구예요. 탄산가스 방구의 특징은 물론 색깔도 없고 무취. 아무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는 커도 방구의 그 양은 많아도 부피는 커도 그 부피가 크니까 소리가 크게 나오죠. 커도 아무 독한 냄새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육식 방구는 누가 꼈는지도 모르게 소리가 없어. 없는데 냄새가 뭐예요? 지독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방구는 일부러 방구 끼러 강의 시간에 나가실 필요 없어. 그냥 소리만 적당히 조절해 가지고 또 소리 나도록 끼어도 괜찮아요. 뿡 하고 끼어도 아무 냄새가 없어. 탄산가스 방구니까. 자, 그래서 식이섬유가 중요해. 자, 우리가 건강식을 채식으로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식이섬유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예, 산화 방지 물질.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3대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3대 영양소는, 첫째가 뭐예요?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그 다음에 둘째가 단백질. 셋째가 지방. 이 3대 영양소라고 그러는데, 이 3대 영양소에 균형이 맞아야 돼, 균형이. 예, 네, 균형.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구조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건물로 치면,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죠. 전기, 뭐, 예.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일단 지어 놓으면, 제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에너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난방하고, 뭐, 겨울에 냉방하고, 불 켜고, 뭐, 이런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사람도 매일매일 섭취해야 되는,
그 영양소가 탄수화물인데 제일 많이 섭취해야 될 게 탄수화물인데 왜냐하면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모든 그 우리 섭취량의 70%. 그 다음에 단백질 15%. 지방 15%. 아무리, 예, 양보한다 해도 이 탄수화물이 60%로 치면 단백질 20%, 지방 20%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60% 이하로 내려가게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이제 그런데 여러분이 한우집에 고기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비율이 어떻게 완전히 거꾸로 됩니다. 거꾸로 돼가지고 지방 섭취량이 마블링 잘 된 거 먹으면 지방 섭취량이 35%. 단백질이 뭐예요? 35%.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찔끔밖에 안 먹어. 그렇죠? 밥도 찔끔 먹고, 뭐. 그래가지고 30%. 이렇게 되면 이 3대 영양소의 비율이 깨져가지고, 여러분의 세포들이, 건강한 세포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너무 많다. 지방이 너무 많다. 근데 탄수화물은 충분히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들이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암세포로 변해요. 그래서 이 영양 상태 균형을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이렇게 70, 15, 15 이렇게 맞춰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들도 뭐라 그러게? 이야, 이제 좀 균형이 맞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암세포가 안 된 세포들은 아주 행복하고, 난 암세포 안 돼도 되겠다. 그러고 있고, 또 암세포들도 뭐라 그러고 있게? 야, 이제 이 정도면 이렇게 매일매일 음식을 먹는 걸 보니까 균형이 딱 맞네. 그러니까 이제 살만하네.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뭐라 그러게? 네. 암세포들이 우리 짐 싸자. 짐 싸서 어디로 가게? 정상세포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이 기본 여건을 이렇게 다 맞춰주면 우리가 먹는 그런 이런 건강식으로도 암세포들이 이제는 정상세포로 돌아가서 살아도 편하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렇게 암이 많지 않았죠. 특히 뭐 폐암, 전립선암, 뭐 대장암, 뭐 이런 거는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요즘 뭐 미국하고 똑같아 이제는 식생활 습관이 너무 육식 중심으로 돼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양소의 균형. 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채식 위주로 우리가 식생활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왜 고기를 안 먹냐? 뭐 사실
고기 안 먹는 게 뉴스타트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끔씩 고기가 땡길 때도 있어요. 그러면 고기를 한 점이라도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거는 뉴스타트 아니에요. 아시겠죠? 고기를 배격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균형을 다 맞추라는 얘기야. 그러다가 어떤 때가 가끔 있냐고 하면, 왠지 고기 생각이 간절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고기 먹으면 큰일 나는데, 그럴 거 없어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생선 같은 거 조금씩 먹어줘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기 앞에 놓고 벌벌 떨지 마세요. 뉴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생기고 균형이에요. 균형을 잘 잡고 가야 돼. 예. 그래서 봅시다. 우리 자연계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이 보면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기린들. 기린이 땅에 있는 걸 먹기에는 굉장히 그 몸의 구조가 불편한 구조예요. 그렇죠. 땅에 있는 걸 먹으려면 이렇게 앞다리를 뭐 있는 대로 다 벌려야 돼. 그럼 뭐를 먹고 있어요? 뼈를 먹고 있어요. 왜 빼먹는지 아세요? 기린이 주로 먹는 게 뭐예요? 본래 기린도 뼈 안 먹어요. 아시겠죠? 주로 먹는 게 뭐냐고 하면 나무 잎사귀 먹습니다. 그 아프리카 그 키가 큰 그 아카시아 나무. 나무 잎사귀 뭐. 그 나무 잎사귀를 먹던 기린, 또는 여러분, 침팬지, 원숭이들도 나무 잎사귀만 주로 먹어요. 주로 먹고 과일 먹고 하는데, 얘네들도 한 두 달에 한 번씩 뭐 하는지 알아요? 다른 원숭이 잡아먹어요. 왜 고기가 너무 땡겨?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 뼈를 먹는가? 과학자들이 이 뼈먹는 기린을 마취, 총을 쏘아서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 뼈에 많이 있는 인 성분, 칼슘 성분, 그게 부족해. 그래서 왜 기린들이 갑자기 이렇게 인 칼슘 성분들이 부족했을까? 그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바는 뭐냐고 하면, 그 유럽 그 지중해 건너에 유럽의 그 공업지대가 많잖아요. 그렇죠? 독일 뭐 프랑스의 공업지대에서 이 공기가 오염이 돼서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아프리카로 와서 비를 내리면 그게 무슨 비가 돼? 산성비가 돼요. 그 산성비가 되면 빗물이 산성이기 때문에 이 토양 속에 있는 인 칼슘 성분을 자꾸 씻어내버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먹는 잎사귀에 칼슘 인 성분이 부족해지니까, 부족해져서 자기들도 뼈를 뭐 옛날에 먹어본 일도 없어. 없는데, 어느 날 가다가 보면 뼈가 있는데, 어떻게? 땡겨. 왜 땡기는지는 몰라. 이거 왜 땡기겠어? 자, 누군가가 이 기린이 칼슘 인 성분이 필요한 기린이라는 걸 알잖아. 누가 알까? 그 하나님밖에 몰라요. 기린 자신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탁 보내죠. 어디로 보내냐면 뇌로 보내요. 뇌 보면 뇌세포에 뭔가가 땡기게 하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그 땡기게 하는 물질이 무슨 물질이냐면 NPY라는 물질입니다.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 이 유전자를 다 켜주면 이 NPY가 생산이 되고 기린이 땡겨 먹어. 마냥 먹을까요, 기린이? 예. 네. 그래서 뼈를 먹고 그 인성분, 칼슘 성분이 어느 정도 섭취가 되면 또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타트 식생활을 하시다가 뭐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이 단백질 성분이 너무 뭐예요? 좀 부족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홍련아 생선 먹고 싶어. 네. 그래서 조금씩 먹을 수 있어요. 고기 먹으면 큰일 난다더라. 고기 먹으면 그냥 암이 잠자고 딱 벌떡 일어난다더라. 이런 그냥 그런 거를 신앙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라. 절대로 안 돼. 이거 안 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자연계에서는 이런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프리카 그 잔지바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원숭이들은 이 잎사귀를 전체로 안 먹는데 두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먹는데요. 요 잎사귀를 먹고 나면 이 산 밑에 동네 원주민이 산 동네로 내려가서 이 숯을 찾으러 간대. 원주민들이 이 큰 나무를 베가지고 속을 태워서 이 숯을 만드는데 그 숯 찾아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원숭이들이 다른 때는 숯 절대로 안 먹어요. 뭐만 먹었다 하면? 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저 잎사귀를 먹한바라 그래. 먹한바 잎사귀를 먹었다 하면, 자식들이 틀림없이 숨 먹으러 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참 이상하다. 저 잎사귀만 먹었을 때만 숯을 먹으니까, 숯이라는 것은 이 독소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들이 먹는 이 먹한바 잎사귀에 혹시 어떤 독소가 있나 보다. 그래서 그 잎사귀를 수집해다가 분석해보니까 독소가 있어. 라고. 그러니까 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원숭이들도 이렇게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중에 어떤 얌체가 계시다면 그 얌체분은 어떻게 생각해? 아, 고기 먹어도 되는구나.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는 절대로 안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너무 엄격하게 뉴스타트를 하면 그 엄격함 때문에 유전자 다 꺼져. 아시겠죠?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행복하게, 재미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식의 3대 원칙, 산화 방지제 섭취, 그 다음에 식이섬유, 그 다음에 영양소의 균형.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셔서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이거를 좀 강의를 해주면 좋죠. 누구에게나 필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은 건강한 식생활 제1편
부분을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제2편 해서, 건강한 식생활 강의는 2시간으로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소식은 뭐예요?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네, 공짜다. 라는 것을 마음에 꼭 담으시고, 비싼 글을 먹어야 되겠는데, 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